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입니다. 제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한 이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곤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다윗은 지금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기스의 종으로 있던 시기에 주님은 또 다른 사람 사울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8장의 대부분의 지면을 통하여서 밤중에 일어났던 일을 대하게 하시는 주님은
오늘 밤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도 점검하라 도전하십니다. 성경에서 밤은 정말 시간적인 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또는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영적인 암흑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은 밤중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장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5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말하는데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이 떨렸는지 사무엘의 생전에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침공해오지 않았던 블레셋이 지금 수넴에 진을 치고 길보아에서의 전투의 전원이 돌고 있으니 그의 심정이 그토록 두려웠던 모양이지요. 사울이 만약 사무엘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는 사무엘이 부재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을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주님을 찾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서 있던 사무엘을 통하여 주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땅의 우상을 먼저 쫓아내고 무당을 쫓아내는 일을 했던 이유는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그의 영적인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자신의 손을 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도 그의 영적인 습관, 자신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 큰 죄와 작은 죄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잊게 하는 것 중에 분명한 한 가지가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정도는 누구나 짓는 거지. 이 정도는 좀 살아도 되잖아. 아, 당연히 이런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지. 지금 사는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입니까? 죄가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지요. 출발점에서 쏜 활 시위가 마지막 관역에 도착하였을 때 1도만 틀어져도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나요? 작은 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뜨려 버리는가. 사울은 진정 계속 그래왔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일도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일도 노베 제사장을 죽이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을 죽이는 일도 그리고 주님의 뜻은 묻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일도 오늘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자신의 생사의 운명을 무당에게 거는 일도 주님에게는 전혀 묻지 않은 작은 죄의 습관이 켜켜이 쌓여져 만들어진 심각한 사망의 문제가 되어지죠. 사울의 신앙은 바로 그 밤중에 확증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왕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도와주실 분이지. 내가 무당을 좀 쫓아냈으면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주셔야 하는 분이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증명할 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죄로부터 점검하게 하신다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작은 죄로부터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이 참 충격적인 언행을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이렇게 행합니다. 28장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도 벌하지 않으신다. 지금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는 듯하나 그는 주의 이름을 또다시 망령되게 부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그래서 사울이 살 길을 발견했나요? 아니죠. 이미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들었던 말을 다시 들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이 작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자신이 죄 짓고 있는 것을 모르고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큰 죄, 작은 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1장 26절부터 32절을 쭉 보면 죄의 목록이 등장하지요. 동성애의 문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살인의 문제, 다 엄청난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하고도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탐욕, 시기, 수근수근함, 비방함, 교만함, 부모 거역함, 심지어 무정함.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말씀이 그래도 제 감정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사단이 지금 사울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만일 사울이 진실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무당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을 알게 되죠. 무당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에게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사무엘을 의지하고 있는 그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너무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밤중에 증명된다는 것.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밤중에서야 드러나게 된다는 것.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기지고 기력이 쇠한 채로 일어나 길을 나서려고 하죠. 그때 신접한 여인이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한 떡을 임지하는 무교병과 그 모양은 똑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화해케 했던 화목제물과 그 제물은 똑같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신앙적인 영적인 습관, 죄의 습관을 미루어 볼 때에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결국에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 거룩한 떡과 화목제물과 비슷한 거 먹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좀 용서하시려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려나? 그의 인생의 성경을 통하여 볼 때 마지막 밤에 먹었던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은 그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지요. 거룩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케 하는 것과 똑같지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진실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나 완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애통한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도 그렇지만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 주님이 오늘 사무엘상 2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믿어지는 것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작은 선택의 문제에서도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작은 죄라도 주께 고하고 정결함을 입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언젠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위로가 되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 살고 목회자로 살고 말씀도 전하지만 여전히 사랑만 받고 싶고 여전히 인정만 받고 싶고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2절의 가사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사울처럼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무당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점을 쳐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죄가 저의 죄와 같이 여겨져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애통했던 이유는 말과 혀로는 주님을 말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죄 때문입니다. 밤에 대한 식탁에 올려진 무교병 닮은 떡과 화목제물 닮은 소고기를 먹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사실은 사울의 삶을 닮은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대하셨던 식탁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빵을 나누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셨죠.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한 실제로 살아내신 삶이었습니다. 순회선교단의 구호를 들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표현이 그렇기도 했지만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식탁을 대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가는 곳곳마다 나 잡아먹고 너 사시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니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이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죄가 있다면 주여 밝히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사울의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자로 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죄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라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죄를 죽이라. 그분이 담아두신 글을 통하여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줄기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의무를 실천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다른 어떤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고안해낸 방법으로 죄를 죽이는 것은 결국 자기 의에 이르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종교의 본질이자 특징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죄 죽임을 충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사울을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그리고 죽게 하려며 작은 죄라도 없이 하소서. 성령께서 죄를 없이 하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실 때 주여 은밀히 즐기는 죄, 죄로 여기지 않는 죄까지도 죄로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 아침 의지할 때 주여 진정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닮은 듯하나 우리의 행실은 주님을 전혀 닮지 아니하고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였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사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달려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배의 자리에서나 직장 생활을 하는 자리에서나 사람을 만나고 일을 대하는 자리에서나 오직 진정 작은 모습 하나까지도 작은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정결함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의 습관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죄를 이기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한 것을 들으신 주님 이루실 분이 주님이시니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말에나 일에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하게 하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작은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 주님을 항상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작은 죄라도 끊어버리게 하소서. 큰 죄의 열매를 맺기 전에 반드시 끊어버리게 하시고